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창세기 강에서 묘대신에 살아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찬송 반주 하시느라 수고하는 우리 김순자 자매가 선정해서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가들 중에서 맨 먼저 불렀던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제목의 찬송가, 이 찬송가와 관련되어서 성경 말씀들을 우리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들이 사용하는 새 찬송가 집에는 92장으로 수록되어 있는 찬송가이고, 구 찬송가 집에는 97장으로 수록되어 있는 찬송가인데,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화동교회가 편찬한 찬송가 집에는 370장의 변함없는 나의 친구 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가 순서난에서 제목이 또 달라요. 이게 편집이 그만큼 어려운 거야. 젊은 사람들이 편집해서도 이런 오류를 보면 찬송가 그 우리 그 찬송가 그 순서집에 보세요. 370장 그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는데 제목이 변함없는 나의 친구가 아니라 변함없는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그의 사랑 꼭 그렇게 그 나를 구속하신 거에 한번 찾아보세요. 정준이 자매 찾았어요? 나의 죄를 구속하여. 예, 거기 370장으로 돼 있죠. 예. 근데 악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변함없는 나의 친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서 아름다운 곡인데도 찾아지지가 않아서 그동안 한 번도 못 불렀던 그런 찬송가예요. 편집상의 이런 오류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인절근이가 성경 번역하면서 편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젊은 사람도 이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찬송가 제목하고 순서 제목하고 이 저 악보에 나와 있는 제목하고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20곡 이상이 돼요. 네, 어쨌든 가사 내용으로 보나 노래 곡조로 보나 정말 아름답고 부르기 쉽게 작사 작곡된 찬송가입니다. 원래 이 찬송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찬송가집에서 잘 찾아지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용케 잘 찾아내도록 우리 김순자 자매님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송가는 19세기 말 미국 태생의 존슨 오트만이라는 이름의 미국 감리교 순회 목사가 20세기 초에 찬양시를 작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벤자민 프랭클린 박스라는 이름의 찬송가 작곡가가 곡을 붙인 노래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집 291장을 한번 보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를 가사를 바로 이 존슨 오트만 목사가 가사를 썼어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예. 거기뿐만 아니라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하는 그 찬송가도 이분이 작사했고 또 지금 아까 부른 위에 계신 나의 친구로 돼 있는 이 찬송가 원래 제목은 틀립니다. 그렇지가 않고 I know 내가 아노라
그리스만 그분이 나의 친구인 것을 내가 아네. 예. 그가 마인 내 것인 것은 내 친구인 것은 여기서 my friend를 그냥 마인으로 줄인 겁니다. 그분이 나는 아내, 그분은 나의 친구.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종교 교회 찬송가 집을 편찬한 사람들이 위에 계신 나의 친구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제목만 바꾼 게 아니라 원래 가사도 멋대로 난도질 해놨어요. 우선 제목부터 봅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제목이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니라 또 고의로 변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말 자체가 원래 가사 어디에도 없어요. 원래 가사에는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이 가사 내용 중에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멋대로 조작했어요. 난조했단 말이에요. 또 변함없는 나의 친구라고 제목을 붙인 이 방화동 교회 사람들이 원 가사에 없는 말을 지어내서 변함없는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거 새 찬송가에 있는 것도 제일 마지막에는 변함없는 나의 친구라고 나오는데 원 가사는 없어요. 그분이 변함없는 나의 친구인 건 맞아요. 그러면 원래 가사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끝나면 바로 찬송가에부터 새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그 친미의 신앙을 정말로 그 정신을 담고 있는 찬송가, 순수한 찬송가 집을 원문대로 깨끗하게 번역된 그런 찬송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존슨 오트만 목사가 작사한 원래 찬송가를 제가 그 가사를 아주 고생 끝에 찾았는데 1절 첫 소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왕. 이렇게 하면 위에 계신 분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Above all. Awfull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친구들을 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내게 있네. 이런 뜻이야. 위에 계신 친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친구들보다 훨씬 좋은 친구가 내게 있네. 이런 뜻이에요. 응? 근데 이거를 다 지워버리고 이거 이렇게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계신 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날조해요, 그 사람들이. 왜? 이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항상 나와 떼어놓아요. 나와 붙여놓지라. 이게 마귀의 장난인데.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으로, 그러니까 경건이 섬기긴 해요. 그러나 그분 안에 들어가는 침례 신앙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경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역본 중에서 오직 KJV만이 침례 신앙을 강조해요. Whose love 그다음에 그분의 사랑 Whose love awfully love 어려운 단어라는데 transcends라는 말은 초월한단 말이야. 뛰어넘는다. 이 세상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랑을 뛰어넘네.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도 그분의 사랑에 비할 수가 없네. 이런 뜻이에요. 트랜센드란 말은 초월에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도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사랑이 있어요. 뭐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자매간의 사랑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그 모든 사랑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큰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모든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 내게 있네. 그의 사랑 세상의 모든 사랑 뛰어넘네. 이게 1절 첫 소절이 이래요. 후렴 보면은 후렴이 이제 아까 제목 I know he's mine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아내 그분은 나의 친구 This friend so dear 후렴 두 번째 말이 이 친구 참 소중한 친구 He lives with me 보세요 원문 그분은 나와 함께 사시네요 위에 계신 분이 아니야 아시겠죠? 예수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He lives with me 그분 나와 함께 사시네요 여기에 원래 가사가 그런데 그분을 하늘로 유배시켜 놓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He is ever 그분께서는 항상 내 곁에 계시네. 이렇게 돼 있어요. 후렴 가사가. 나는 아내 그분은 나의 친구 이 친구 참 소중한 친구 그분은 나의 친구 나와 함께 사시네 늘 가까이 계시네.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보면은 이게 4절로 돼 있는데 2절을 보면은 첫 소절이 마찬가지 He is mine 그분은 나이고 그분은 나의 친구 Because 왜냐하면 He died for me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나의 친구 내 혼을 구하셨네 나를 자유케 하셨네 이 후렴이 이렇게 2절 첫 소절은 이렇게 대강 옮겨도 제가 그냥 대강 옮긴 거예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혼을 구원해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내 모든 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친구로 대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참으로 큰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 나를 향하신 그 큰 사랑으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생명이 되신 가운데 내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내 곁을 지키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집단 사람들이 그 제목부터 받고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있고 그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가운데 서로 밀착해서 나와 한몸 되신 되어 계신 그 예수님을 하늘 위에 더 높이 계신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렇게 날조함으로써 나와 그분 사이를 갈라놓고 격리시켜놨어요.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 종교 참 무섭습니다. 그들이 비단
이 참선가만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종교 집단 사람들은 성경 말씀들을 변조해서 그 순수성을 더럽혀 놓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거의 모든 찬송가들을 우리말 찬송가집에 옮기면서 성경에 없는 그들의 더러운 종교적 교리들로 찬송가 가사들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놨어요. 이로써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자신들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들의 신앙을 스스로 오염시키고 훼손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계속 부르다 보면 순수한 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성령께서 11절에서 주께서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주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더라 이렇게 쓰고 계세요. 또 역대기하 20장에 보면 7절에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주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시고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옵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또 4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요 내가 택한 야곱이며 내 친구 아브라함의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당신의 친구로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당신의 친구로 대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요. 이건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른 사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솔로몬의 연가 5장 16절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5장 16절 거기 한번 읽어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입은 달콤하기가 일병나니 그이는 실로 어디를 보나 사랑스러우시니라.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내 사랑하는 이요 내 친구시니라. 그러니까 신부인 우리가 신랑 예수를 두고 예찬하는 말인데 그분은 내 사랑이시요 내 친구시니라. 예수님을 내 친구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을 내 친구시다 이렇게 노래한 곳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셨다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도 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 해서 이걸 불경하다거나 무례하다거나 건방지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 내 친구로서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지 성부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리상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시지 내 친구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것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당신의 친구처럼 대해 주실 수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아버지를 내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아버지라고 하셨지 내 친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로 대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람 수준으로 낮추시고 사람의 눈높이에서 모세와 아브라함을 대해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람 수준으로 낮추시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 그분이 그분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 수준으로 낮추시고 사람의 눈높이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교리상으로 내 친구로서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찬송가 존슨 오트만 목사님의 이 찬송가 가사에서도 내 혼을 구원해서 죽음에서 해방하시려고 내 모든 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친구시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구 하늘도 뛰어넘고 우주 하늘 그 하늘들 지구 하늘 우주 하늘들을 뛰어넘은 저 너머 셋째 하늘에 드높이 계셔요. 셋째 하늘 위에 계셔요. 그러나 내 친구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몸으로는 저 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해 계시지만 왜?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렇지만 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여 계신 가운데 나를 당신 품에 안고 계신단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단 말이야. 내가 진정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단 말이야. 내가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 또 내 안에 계시게 되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밝히는 예수님과 나는 그래서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몸 하나의 살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처럼 그분을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렇게 불렀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 강조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바입니다만 예수님과 내가 서로 뗄 수 없이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faith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단지 그분을 believe 하는 것 내가 단지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believe in 해서
믿고 아예 그분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분께 밀착해 있는 가운데, believe on 하고 있는 가운데, one body, one flesh,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서 그분 또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를 그의 품에 넣도록 하셔요. 나와 한 몸 하나의 살이 되도록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루어지는 믿음이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믿음. 성부 하나, 다시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를 당 예수님의 품에 넣어서 나와 한 몸 하나의 살이 되도록 하셔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성경은 the fa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아니야. 아직 믿음은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번에는 나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품에 안긴 가운데 그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살로 밀착해 있도록 하심으로써 이루어져요. 이때 이 믿음을 성경은 내 믿음, 내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은 사실상 같은 믿음이야. 서로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프로세스가 다르단 말이야. 과정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와 한 몸 되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영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손길에 이끌려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아예 들어가서 그분과 밀착해서 하나의 한 몸 하나의 살이 되도록 하셔요. 이때 이루어지는 믿음. 나는 한 게 아무도 없어요. 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은 없어요. 내게 복음을 들려주신 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복음을 믿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진정인 것을 확인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넣는 것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없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께서는 나를 당신 안에 넣도록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결국 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이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일말의 죄도 없게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내 모든 죄들을 당신의 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게 죽음을 안기는 내 모든 죄들이 내게서 다 사라져 없어져요.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모든 죄들을 그분의 피로 대속하도록 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모든 소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귀에 복음으로 들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도록 하셨으며,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의탁토록 하셨고, 의탁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밀착해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된 분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포해요 성경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속아서 헛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신자들이 이처럼 헛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pseudo Christians라고 불러요. 유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 같은데 유사하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른바 세례라 일컫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사람 이마에 물 몇 방울 똑똑 떨어뜨려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하라 어쩌고 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아니면 소위 침례탕이라 불리는 욕조에 물 담아놓고 사람물이 푹 담갔다 꺼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노라 어쩌고 하는 물침례 의식을 행하고는 구원받았다고 선언해버려요. 그들의 구원교리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짓된 구원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침례를 거부해요. 성령 침례가 뭡니까? 성령께서 복음에 순종토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켜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까지 지내지게 하심으로써 내 옛사람의 죄의 몸을 멸하시고 그런 다음 다시 사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침례, 영적 침례죠. 이게 바로 성령 침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 말씀들은 여느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권능으로 살아 활동하는 하나님의 영이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경 말씀을 연어 언어로 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만도 기억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역사하는,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은 생명이요 영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고 의탁하고 의탁하여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께 밀착해서 그분과 한몸 하나의 살이 되도록 하시고 이로써 내 모든 죄들이 말끔히 씻긴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셔요. 성령 침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들 안으로 침잠해 들어가서 이걸 이머전이라 그래요. 영어로 침잠해 들어가는 거. 말씀들 안에 푹 잠겨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때가 벗겨져요. 더러운 때가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다 사람 목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푹 잠겨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익사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다 죽여 물속에서. 이게 씻음으로써의 물이 하는 일이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일으켜. 피로써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은 그런 일을 해요. 성경 말씀들 안으로 침잠 잠수한단 말이에요. 침잠에 들어가 말씀들 안에 푹 잠긴 가운데 말씀들 안에서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성령 침례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이신 말씀들 안에서 나를 다시 살리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 침례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나를 죽이고 나를 살려요. 내 옛사람을 죽여서 내 모든 죄들을 씻어내게 하고 나를 새 사람으로 낳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와의 대화 중에 5절 6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봐요. 5절부터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요크만 목사가 이거 뭐라고 주석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죠? 물에서 태어난 건 어미의 태에서 태어난 걸 말한다. 어미의 태는 물로 가득 찼다. 뭐 이런 식으로 주석했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물이나 피나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야. 물로서의 말씀은 씻음으로서의 말씀을 말하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 피로서의 말씀은 생명으로서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곧 구원받는 것을 말이에요. 또 물에서 태어난다. 이 말은 씻음으로서의 말씀 안에서 옛사람의 모든 죄들을 씻고 죄의 몸이 멸하여지는 것. 이걸 말이에요. 또 성령에서 태어난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침례예요. 말씀 침례, 이게 성령 침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침례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 입에 담지도 않아요. 입에 담는다고 해도 그들은 고작해야 성령 세례라고 표현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귀신 씌우듯이 성령을 받으라 어쩌고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참 자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영어로 귀신 들려 있는 상태를 말해요. 헛것에 홀려 있는 상태.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침례라는 말을 하더라도 그 성령 침례는, 그들의 성령 침례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침례와는 전혀 성격이 틀려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침례는 말씀 침례예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살고 내가 말씀을 사는 것. 여러분 주의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살아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살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침례신앙이라는 것이고, 이 침례신앙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또 이렇게 답하셔요. 로마서 6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것은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 것과 같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같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었느니라. 보세요. 생명의 새로움 안에 있게 되었느니라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었느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한 그 고백으로 내 침례 신앙을 고백토록 하셔요. 이렇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형에 처해졌나니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인지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덕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 그분과 내가 한몸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사시는 삶이다. 이게 침례 신앙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예? 빌이라고 쓰셨죠. 갈라디아서. 네, 근데 거기 프린트에 빌이라고 써 있어요. 예? 프린터에는 빌이라고 써. 아, 잘못됐어요. 갈라디아서 이제 고치세요. 편집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주의해도 실수를 해요. 아까 찬송가 얘기를 했는데 제목하고 순서에 나온 제목하고 틀린 거 이런 실수, 그거 내가 늘 칭찬하는 그 김기준 목사가 그 한 거거든. 그 양반 편집의 귀신이에요.
편집의 귀재라고 내가 칭찬하죠. 그런데도 그런 실수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에요. 그때 이 성 침례 신앙을 예수께서 권고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그의 안에 거하기에 그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너희가 나 없이는 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가 가지처럼 잘려 버림받고 말라지느니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풀숲에 던져놓는지라 그것이 불타버리고 말라니라. 이 말씀은 아니 거기까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를 말씀 안에 거하라로 바꿔서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못하듯이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니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그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기에 그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말씀 없이는 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가 가지처럼 잠겨 버림받고 말라졌나니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속에 던져놓는지라 그것들이 말라버리고 말씀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당신 안에 거할 것을 즉 성령 침례로 당신과 내가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 있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 같이 읽으시죠. 너희가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하여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 말씀들이 너 안에 거하고 있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런 뜻이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 말은 곧 그분의 말씀들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성경 말씀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 곧 내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성경 말씀들 안에 거하고 있고 성경 말씀들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하면 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성경 말씀들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푹 잠겨 있고 푹 잠겨서 살고 있는 것. 그래서 말씀들이 내 안에 녹아 들어와 있어서 생명이 되어주고 있는 말씀이 내 활동의 활력이 되어주고 있는 것, 생명력이 되어주고 있는 것, 또 능력이 되어주고 있는 것, 이걸 뜻해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게 돼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함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새빵살이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어서 나를 살고 계신다는 뜻이래요. 이 삶을 사는 신앙이 바로 침례 신앙이고 이 침례 신앙을 고백한 것이 방금 앞에서 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이 침례신앙을 거부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섬기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기독교든 종교란 본디 그런 법이에요. 이 종교의 속성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사신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조차도 예수께서 들어와 사실 방으로 내어드리질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높이 하늘 위에 멀찍이 띄워놓고 섬기고 싶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종교는 세상을 포기는 못해요. 종교 집단들이 테러를 범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그 학살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이거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 교회들이 그 으리으리한 빌딩 지어놓고 그냥 그 한번 보세요. 그거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관념적 허구 속에 모셔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관념, 허구, 허상 속에, 환각 속에 하나님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나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여우들에게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에게는 둥지가 있으되 사람이 되어 온 아들은 그의 머리를 누일 것도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마치 신세 타령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서기관인 어떤 종교인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시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말씀드렸을 때 하신 말씀이야. 여기서 우리가 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머리 둘 것도 없는 처지이시기 때문에 너 나 따라와 봤자 거지 나그네 살이 면치 못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네 안에 모실 생각은 안 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그러니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머리 둘 것도 없구나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예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길 바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야? 너 죽여. 그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제발 나를 네 안에 좀 들어가게 해줘. 근데 지금 너는 더러운 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죄 없는 몸으로 다시 일으키실 테니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제발 나를 머리 둘 곳 없는 신사가 되지 않게 해줘. 이런 말씀이란 말이야. 종교인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드높이 하늘 위에 유폐시켜 놓고 관념의 허구 속에 가두어 둔단 말이야. 그래 놓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네 어쩌고 해. 예수께서는 마음에만 들어와 계신 게 아니에요. 마음과 몸, 사실은 몸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네. 너희 마음이 아니라 몸이에요. 몸. 왜 그렇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일 때는 몸이 움직여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 원래 종교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차례 배워왔지만 종교는 원래 관념유희라 그래요. 종교놀이, 관념놀이, 허구 속에서 모든 것을 상상하는 그런 상상놀이.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믿음을 이루어서 말씀들과 하나가 된 가운데 그 말씀들을 사는 삶, 침례 신앙.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은 모두가 관념유희로 끝나고 말아요. 이것을 성령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파하셨어요. 죽은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종교놀이예요. 신앙생활이 관념유의가 아니라 실제 삶이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푹 잠겨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그 말씀들로 말씀들 안에 푹 잠겨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사는 삶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넘치는 말씀들이 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요. 이로써 예수께서 내 삶을 사시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또 하기 싫어하는 것, 이걸 모두 예수께서 행하시게 돼요. 행하는 믿음, 산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건 네가 행동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서 그분께서 권능 넘치는 그 권능으로 행하시도록 해라. 네가 할 생각 하지 말고 예수께서 하시도록 해라. 말씀이 행하도록 해라. 말씀이 네 마음속에 생각으로만 있지 않고 몸으로 움직여 행동화되도록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이걸 성령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청할지니. 보세요, 너희가 못하지 내가 할게. 그러니까 청해.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들을 행동화되고 생활화되게 해라.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실천되는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삶이 되라.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룩하다고 해서 드높이 하늘에 두지 마세요. 삶의 현장에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친구는 위에 계시질 않아요. 이 아래 내 삶의 현장에 계셔요. 위에 계신 내 친구라는 말은 사탄에 속아서 종교적인 관념에 찌든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허구 속에서 지어낸 말이에요. 위가 아닌 이 아래 땅 골고다 언덕 현장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친구 예수시고
멀리 하늘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 이 아래 땅에서 이 땅에 사는 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나로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들이 내 삶이 되도록 하시고 그 말씀들이 실제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셔요. 그분이 내 친구란 말이에요. 멀리 친구, 멀리 있는 친구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지키고 계신 친구란 말이야.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분께서 내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집약돼요. 아까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집약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되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되고 청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특권이 내게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야. 요한복음 15장 4, 5, 6, 7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12절부터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들이라. 모든 것을 내가 명령하는 것이 사랑하라야. 한마디로 집약하면 그러면 이 말씀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들이다.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들 안에 침잠해 있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화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